포토샵 스크립트로 몇 가지 파노라마용 툴을 만들고 있는데요. 포토샵 CC 이상 버전인 포토샵 2014와 2015 버전에서 몇 가지 버그가 있어서 오류가 나는 것 같습니다. 포토샵에서 제시하는 스크립트를 가지고 툴을 만들고 있는데, 포토샵 CC 버전에서는 정상적으로 동작하지만, CC 2014와 2015 버전에서는 오류가 나면서 포토샵이 닫혀버리는 현상이 있네요. 파노라마로, 포토샵으로 파노라마 이미지를 갖고 와서 바로 포토샵 안에서 KR 파노 뷰어로 만들 수 있는 도구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상하게 포토샵 CC2에서는 정상적으로 동작하지만은 포토샵 CC 15나 14, 2014 버전에서는 텍스트 필드에다가 한글을 입력하면 포토샵이 닫혀버리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 오류는 포토샵 CC 이하 버전에서는 정상적으로 아무 오류 없이 잘 동작하는데, 14 버전과 15 버전에서만 이런 오류가 생기네요. 자, 이 상태에서 특수 문자나 숫자나 특수 문자 그리고 영문, 영문을 쓴다든지 그런 거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키보드를 한글 모드로 돌려놓고 한글 한 글자라도 쓰면 이렇게 오류가 나면서 포토샵이 닫혀버립니다. 이 포토샵 CC 버전에서는 이런 현상이 없고요. 포토샵 2014와 2015 버전에서만 이런 현상이 있네요. 그래서 다시 포토샵을 열어서 할수 없이 텍스트 입력 창에다가 미리 메모장으로 한글을 써놓고 얘를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툴은 뭐냐면은 파노 파나라마를 만들 때 파노라마 안에 특정 문구를 넣는 그런 기능을 만든 건데, 이 기능 때문에 매번 파노라마를 토형으로 만들던 아니면 단독 SWF 파일로 만들던 간에, 내가 원하는 문구를 이 안에다가 넣어서 파노라마 안에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기를 누르면 그러면 요청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파일이 만들어지면 얘를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좌측 상단에 내가 원하는 문구가 만들 때마다 원하는 문구를 집어넣을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이 도구가 한글 입력이 포토샵 CC 2014와 2015 버전에서는 한글을 입력할 때 오류가 나서 그냥 그 메모장 같은 데다가 미리 준비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오류가 나는 거는 일단은 포토샵의 버그인 것 같습니다. 2014, 그 이하 버전인 포토샵 CC나 CS6, CS4 버전에서는 이런 오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2014와 2015 버전은 파노 툴즈가 64비트나 32비트나 모두 안 되는 것 같아요. 원인은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원인을 찾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무래도 포토샵 버전이 높아지면서 뭔가 내부적으로 무엇을 업데이트하면서 버그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할수 없이 포토샵 파노라마 툴즈를 사용하려면 포토샵 CC 이하 버전을
사용해야 될것 같습니다.